자, 2008 MSN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 2 출발 선상에 서 있던 4명의 선수가 서로의 첫 번째 위치를 잡았습니다. 승자전에는 이학수 전형태 선수가, 그리고 패자고 할 때는 이영호 선수와 박문길 선수가 서로의 위치를 달리게 됐습니다. 네, 전형태 선수 경기는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폴로는 살아있었습니다. 네. 거칠게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진짜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몸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변형태 선수 특유의 공격성이 두 번째 경기에서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전형태의 몰아치기였어요. 한번 계속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다 싶으니까 자꾸 센터 지역에 병력이 나와서 여기쯤에서 합니다. 본진에 드랍스 떨어지고 드랍스 옆구리도 찌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박문기 선수가 다 맞춰가지 못했었던 거예요. 예. 한번 센터를 그 박문기 선수가 잡는가 싶었습니다만 한번 또 이제 그 이후에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그 역습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변형태스러운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마인드 막 밝고 변형태 선수가 지금 그 물병으로 손을 문지르는 것은 이제 그 온수가 담겨 있습니다. 조균환 감독이 이제 변형태 선수가 지금 이제 이곳 물레동 룩스앤비치 시어로 센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셔서 보시면은 더위도 쫓아 보내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변형태 선수가 오히려 손을 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변형태 선수가 MSL로 돌아오게 되면 1년 반 만에 이학수 선수가 가면은 생애 최초. 야. 예. 부부절절하죠? 네, 경영은 진짜 만만치 않은 두 선수들인데 네. 확실히 MSL에 진출한 횟수는 오늘 출전한 이영호 선수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네. 이런 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좀 한이 많이 맺힌 그런 그 경기 운영을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바로 변형태 선수 이어서 이학주 선수 눈을 지그시 감았던 눈을 뜨고 조인을 맞았습니다. 자, 승자전 경기 MSL 진출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비잔티움에서 첫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변형태 선수와 이학수 선수, 그 비잔티움이 어떤 그 명예로운 곳으로 기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는 시동조까지 가게되는 곳으로 될 것인지 변형태 선수. 자, MSN 두 번째 진출이 됩니다. 진출이 될 경우 공표에서 시즌 1 이후 다섯 시즌 1년 반 만에 복귀하게 될 것인지 변형태 선수. 그리고 4년 동안 노크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15차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학수 선수에게도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인지 비잔티움에서 결정 지어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학주 선수입니다. 예, 노란색으로 색을 반전시켜봤고요. 이학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 지역에 빨간색으로 된, 원래는 갈색이었는데 빨간색이 된 선수가 바로 이 변형태 선수입니다. 너무 변형태 선수가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 비잔티움은 이번 시즌 또 새롭게 사용되는 맵인데요. 예. 여러 경쟁자 중에서 이 비잔티움이 뽑혔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의 또 테스트를 거쳐서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대로 좀 검증을 해본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 경기 맵입니다. 여건덕이죠? 예. 여건덕형이라는 또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자신의 첫 번째 확장은 어쨌든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안전합니다만은 예, 베럭스가 나가서 지어지네요. 예. 자, 항상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이라는 예. 맵이 그 방금 이승원 선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 언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좀 유리할 수 있는 전장이에요. 그러니까 역 언덕이라는 건 그 언덕 지역을 공격을 통해서 먼저 장악해 버리면 확실히 유리해진다는 건 내려다보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언덕 아래 뭐 벙커가 지어지거나 그래도 그것을 이제 그 언덕 위 지역 지형을 활용한 플레이로 쉽게 막아내곤 하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대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식의 이학재 선수가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네.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선택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네, 공식전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비잔팀 바로 이 경기가 말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멀티위치 말씀드리자면 안마랑 쪽은 들어오는 루트가 넓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확장 기지서부터 또 그러니까 두 번째 확장 기지서부터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고비를 안전하게 벗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언덕 위쪽으로 밀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 변형태 선수가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선택한다거나 그랬으면 진짜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학주 선수의 전진 매력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S2. 어쨌든 이학주 선수는 초반에 자원 손실을 감수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반드시 이득을 봐야 돼요. 예. 예. SCB의 숫자를 좀 줄여주면서, 그리고, SCB가 다수 튀어나오면서 좀 컨트롤 하기에 여의치 않다 싶으면, 언덕 위쪽에 벙커라도 지어서 벌처가, 그리고 탱크가 나오는 걸 좀 껄끄럽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벙커입니다. 예. 벙커에 달려오고 있는 이학주 선수. 이게 역 언덕 형태를, 이 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인 거예요. 예,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변형태 선수를 틀어막고 있는 이학주. 자, 2대1 싸움! 예. SCB 또 이제 한번 들어가서 팩토리 짓는 SCB 견제해주고, SCB 튀어나오게 만들고, 컨트롤 싸움에서 이학주 선수가 조금 더 이득 보고 있는데요. 자, 살아남았구요. 예. 벙커 지어내진 상황이라. 아쉽게 안 들어가요, 또. 자, 일단은 먼저 칼을 뽑아준 이학주 선수. 예. 머리가 잡아줬습니다. 최대한 팩토리가 늦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 이학주 선수의 목적이죠. 벙커 컨트롤이 진짜! 굉장히 좋거든요, 이 학주 선수가 지금! HP가 바닥인 머리는 두 개나 지금 살아남았고. 그렇습니다! 예, 벌트 하나를 치기는 찍어야 되는데, 그 전에 SCV 피해라든가 머린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도 빨갛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머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벙커가 건설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덕에 팩토리가 늦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SCV 타격까지 주면은 더할 나위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탑을 돌리고 네. 있는 변혁태. 자, 맵이 초창기 때 이런 그 어떤 도박적인 승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변혁태 선수는 그래도 상대가 초반에 선배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팩토리가 늦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내가 할 만하다. 여유를 갖고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학주 선수는 SCV를 조금 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래도 언덕 위쪽 내가 장악했으니까 할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듯합니다. 예. 뭐 지금 당장 경력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형태 선수의 원팩 원스타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변형태 선수가 혹시나 팩토리를 지어서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학주 선수가 지금 여기 지역까지 한번 휙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예. 그런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학주 선수가 과거에 승리했었던 경기를 보면은 참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구나, 연습장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자, 그런 모습을 예.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예. 봅니다. 먼저 레이스텍산 예, 리페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은 저 벙커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겠고요. 투팩을 했습니다. 투팩 아머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학주 선수가. 그러니까 원팩에서 어느 정도 수비 병력 뽑아가면서 원팩에서 아머리 아카데미 건설을 해가면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대방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대만 더 맞았으면 터졌습니다. 예. HP 5였어요. 5. 이게 역언덕이 역언덕형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렇게 이제 제대로 컨트롤을 안 해주면은. 네, 시야를 제대로 확보를 안 해주면 저렇게 올라가서 두개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위에 SCV가 리페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응징하려고 좀 욕심을 부렸다가 탱크를 잃을 뻔했습니다. 버퍼의 탱크를. 그렇습니다. 위치 옮겨간 SCV도 대단했고요. 네. 자, 일단 레이스를 살펴봅니다. 아무리가 지어져 있고 잠시만 골리안 나올 것 같으니까 별거 네. 할게 없습니다. 계속 저 벙커를 못 깨서 예. 저 가시를 뽑아내지 못해서 예, 지금까지 시간이 진짜 많이 벌고 있거든요. 자원을 조금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시간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예. 상대방의 레이스에 대한 원팩 원스타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레이스에 큰 피해를 입는 상황도 당연히 아니고요. 예, 원레이스 정도 뽑았는데 근데 이학주 선수 무엇보다도 벙커를 시간 끄는 동안에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를 확실히 더 빨리 지울 수 있었는데 예, 일단 투팩에서 아머리 아카데미 짓고 그 다음에 올려준 게 뽑은 이후에 멀티라서 대형태 선수도 야 이제 지금 빨리 벗어
나야 대놓고 안마당을 했어요. 네. 여기서 자원이 꽤 들어갔기 때문에 안마당을 조금 더 일찍까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벙커를 깨고 난 이후에 시즌 모드 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일단 배영태 선수도 한번 안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네. 나갑니다. 네. 이학주 선수는 언덕 위치역을 활용해 내 상대방이 과감하게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유도를 해야죠. 예. 네, 들어가는 루트가 한 군데가 아니고 도합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세 군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는 어느 쪽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오는가에 대한 촉각을 좀 보태울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배영태 네. 선수가 지금 상대방을 속인 게 뭐냐면 커맨드 센터를 본진 안쪽에 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쪽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학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안쪽도 아니고요. 테크가 두세 정도는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여기 네 대인데요. 예. 예. 두 대. 일단은,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군데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단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으로 일단 전영태 선수가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이학주 선수가, 그렇죠. 조금만 더 시간 끄면은, 막을만 해요. 네.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딱, 사거리 되는 뒷다음으로, 예. 변형태 선수가 이득을 보는 게 지금 변형태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입니다. 예, 막았어요. 예. 막았습니다. 저 위쪽에서, 예, 이런, 저런 식으로 버티고 있으면은, 탱카 내기이고, 이제 병력의 속속집이고, 보강이 될 테기 때문에, 이학주 예. 선수는 이제, 앞마당도 돌리고 있겠다, 뭐, 예. 팩토리도 하나 더 많겠다, 병력상으로 밀릴 이유가 없죠. 게다가 스타포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커맨드가 상당히 됐습니다. 네. 탱크 3대 남았고요. 여기는, 예. 오히려 3대를 봤는데, 예. 이 병수 선수가 이 병력으로, 압박감 병력으로 사실 상대방의 병력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커맨드 센터 앞마당 늦은 것도 보상받고 두 번째 확장기도 더 빨리 할 텐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있는 변형태. 네, 변형태 그래도 지금 판단 빨랐습니다. 네, 뒤쪽으로 빼면서 탱크 두 대의 손실은 막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 탱크 두 대가 다 잡혀버렸으면 오히려 영러시를 당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영러시를 당하면서 이제 조여지는 자신이 오히려 조여지는 그런 형국이 됐을 텐데 네. 어쨌든 버텨냈고요. 이학주 선수가 지금 스타포트를 올려서 기적으로 또 레이스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것에 대한 대처를 변형태 선수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여유를 찾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네. 대처가 되나 네. 볼까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면요. 지금 네. 어쨌든 변형태 선수는 화력이 모자라서 조금 더 탱크 위주로 병력 구성을 했었던 아머리와 팩토리 둘은 에드온을 안 달았기 때문에 대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게다가 레이스가 지금 가서 상대방의 어떤 그 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대처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있는 변형태 예. 그리고 레이스 나오고 있는 이학주. 자, 레이스로 일단 시야 밝히고 그 다음에 탱크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줄여줘 가면서 네. 두 번째 확장기지 빨리 못 가져가도록 압박 넣는데요. 이학주 선수가. 네. 이학주 선수 참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네. 레이스도 한 대만 딱 쓰고 시야 밝히는 용도 한 대만 딱 크게 바로 이제 드랍틴 생산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변형태 선수도 대처가 무척이 빨라요. 예. 지금. 예, 드랍틴 뜨는 체제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확장기지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계속 압박 넣고, 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예, 두 번째 드랍틴 이제 확보해 가면서 두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가 지금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팩토리 확장이 늦었습니다. 네. 이게 베럭스가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재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래서 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변형태 선수의 포텍은 진작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변형태가 빨랐어요. 네. 예, 이거는 여기서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예, 시간만 최대한 끌어주고 자신의 팩토리를 확보할 시간. 그리고 이 위치가 좋은 게 뭐냐면 두 번째 확장 기지도 지금은 저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단지 이 병력에 이 돌아가는 병력에 만약에 이제 그 자신의 안마당 쪽이라든가 또 본진 안쪽에서 모이고 있는 병력이 파괴가 된다라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이 병력이 좀 그러니까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병력이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이학주 선수가 언덕이 벙커를 시간도 잘 끌었고 안마당도 좀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팩토리 갯들 차이가 있었고 변형태 선수도 결국 안마당의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학주 선수가 지금은 뭐, 예, 좀 여유를 갖기엔 좀 상황이 좀 촉박하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발 빠르게 따라가야 돼요. 네, 자, 드랍시 네. 갖추고 있는 이학주. 예, 드랍시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신이 추가 확장을 하나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변형태 선수가 기본 경력은 언제나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확장을 먼저 예,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학수 선수가. 네, 드랍십 부기가 지금 떠난 것 같은데요. 타고 있는데 나는 타고 있습니다. 예, 추가 확장은 이 드랍십 부기에 의해서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고, 문제는 또, 만약에 본진 쪽에 드랍을 당하면은, 주장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에서 본진 들어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예. 완전히 U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랍을 맞았을 때는 데미지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학수 선수의 드랍십 공격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드랍십이 피네시를 네. 경유해서 직접 들어갑니다. 단 부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본진 안쪽에 막을 수 있는 후에 생산되는 명령 아니면은 SCV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영원덕 지형을 활용해서 거점 마련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아, 정말 좋네요. 예. 이학수 선수. 예. 일자로 돌아가야 돼요. 일자로. 예. 자, 포격이 역시 드랍팁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지금 딱 드랍팁. 예, 이 플레이로 이제 주도권 잡으면서 이제 자신도 확장을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만들고. 네. 예. 상대 SCV는 숫자를 좀 줄여줬고. 예. 자, 그렇다면 변형태 2경력 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변형태 선수는 지금 계속 멀티테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본진 안쪽에서 어쨌든 지금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본진 안쪽에 떨어진 탱크 헤이기는 SCV와 뭐 탱크 동원에서 일단 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진 안쪽으로 다시 백업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추가 확장만 탄성하고 다니고 있는 건데요. 내려옵니다. 더 실어내려옵니다. 아, 이학수 선수! 이게 무슨 필요함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변형태 선수가 약간 좀 안일하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쪽에는 수비 경력을 꽤 많이 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차고 빠져나오고 있는 이학수.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탱크가 잡히고 있는 변형태. 네. 문진 안쪽에서 어쨌든 나오는 병력으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찍고 12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학수 선수 이 병력 뽑아서 12시 수비해야죠. 아, 12시에 이미 주둔 병력이 있네요. 예. 이학수 선수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예. 이후에 드랍십을 적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드랍십과 합류해서 또 한 번 공격을 갈 수 있고요. 변형태 선수가 병력을 왔다 갔다 계속 패트를 시키면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는 신중하고 괜찮습니다만 분명히 자신 데미지를 입고 있었단 말이죠. 드랍십이 또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이 지혜력 개발이죠. 네. 지출 병력이 잡아먹히는 장면입니다. 이 병력은 지역에 있는 병력과 합류해서 힘을 더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겠는데요, 변형태 선수가? 네. 자, 드랍집 한 대도 못 떨궜습니다. 드랍집이 이제 빠지면서 6시 쪽에 그렇죠? 데미지를 주고, 예? 그리고 12시 쪽은, 예, 또 수비하러 병력이 가거든요. 자, 지금 예. 경주입니다, 경주! 예, 변형태가 선택한 길이 예, 좋기는 한데요, 지금. 위쪽입니다, 언덕 위쪽 이해합니다. 자, 12시 쪽에서 수비하러 가까이 잡아! 경주이? 변형태 선수는 미쳤다. 너무 빨라서 네. 굉장히 빠른 좋은데. 하지만 이 지역 데미지를 입으면, 예, 저쪽 이 지역에서 이학수 선수가 입는 데미지가 상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이 지역은 커맨드 센터를 아직까지 장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닫지 않습니다. 커맨드 센터까지는 지금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키는 분위기 6단계에서 떨어졌고! 걷어내야 돼요. 이 지역 걷어내야 돼요. 변형태 선수는 걷어내야 되나? 골리앗이 못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저 덕거를 잡고 있습니까? 예. 예. 어우 가까스로 빠지죠! 걷어내네요. 예. 근데 드랍집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데미지를 계속 줘야 드랍집이 이쪽으로 와서 수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병력을 더 모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형태 선수는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2시를 조금 더 괴롭혀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네. 드랍집도 따라가야 돼요 결국은. 드랍집이 이쪽 데미지가 돌아가는 와중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는 요격된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남아있긴 있습니다. 네. 네. 이학수 선수, 이쪽. 이학수 선수 드랍집 조금 더 대규모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한번 잡혔기 때문에 재생산에 좀 어려움을 네. 느끼고 있는 건가요? 자, 12시와 6시 서로서 뺏기 위해서 안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진짜 치열한 접전인데요. 그죠? 예. 커맨드 계속 때리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병력을 안 보낼 수는 없고, 이동안에 어쨌든 중립 확장 기지에 커맨드 센터를 먼저 주는 것은 변형태이기 때문에 이 병력 걷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건 맞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지금 잡히는 동안에 이 모아져 있는 병력이 진짜 변형태! 물고 들어집니다! 예, 물고 들어지는 플레이가 지금 일품이 없고, 야, 이학수 선수가! 드랍십 플레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분명히 잡았었거든요. 드랍십까지 먹어! 변형태가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역습을 제 타이밍에 찔러놓으니까 이학기가 지금 질렸습니다. 질려버렸습니다. 어, 말렸는데요. 네. HP가 바닥나 있는 태그 2기가 안 잡히고 결국 12시가 떠버리면서 떴어요. 6시 쪽에 데미지 주고 드랍팀을 먼저 확보했다라는 1점 자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6시는 아까 진짜 완전 완파 위기였었는데 골리앗 하나가 탱크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정리를 해내면서 결국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학주 선수는 10대 시지역에 10대 시지역이 동선이 더 짧기 때문에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실하게 걷어낼 생각으로 그 지역의 병력 투자를 계속했고 6시 지역에 들어갈 역습을 포기를 했는데 결국 12시 지역은 파괴가 돼버렸고 9시로 다 들켰어요. 6시 지역은 손을 못 댔습니다. 야, 이거 뭐야 싶겠는데요. 이학주 선수는 마르침을 꾹꾹 삼켰습니다. 드랍십으로 투드랍십으로 상대방 본진 찌르고 그 다음에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는 가운데 12시가 걸리지 않았고 게다가 자신은 6시 중에 데미지를 어느 정도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12시에 있는 배양태 선수의 병력을 걷어내기만 하면은 내가 이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12시에서 변수가 계산 미스가 확 나버렸습니다. 12시를 밀어야 되는 타이밍에 못 밀고 오히려 이제는 갇혔어요. 공이로 업그레이드도 이학주가 앞서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변형태 폭주였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이학주 선수도 진짜 분전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그 속도를 못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12시 지역 다음에서 졌고 6시 지역은 손을 못 댔습니다. 이거 변형태 선수가 그 협스키 드랍팀을 안 쓴 이유가 있었네요. 내가 속도 전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해요. 플레이로 모두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드랍십 안 써도, 나는 지상 병력만 써도, 속도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스타포트는 떠있어요. 드랍십 생산에,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2세트도, 그리고 승자전도, 변형태의 테마는 자신스러워, 자신다운, 변형태스러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결국에 쓰지 못하시고, 커멘트가 깨지게 생겼네요. 네, 진짜 12시 지역에 그 변형태 선수가 다리 잡기 위해서 병력이 쭉 언덕 타고 올라가고 이학주 선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언덕 아래에서 쭉 올라가던 그 모습이 정말 진짜 돌이켜보면 장관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지역부터 그 전술부터 그 타이밍부터 변형태의 이번 경기 역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시작이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병력이 자신의 병력 위로 덮쳤을 때 초원 병력도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언덕 위에 있는 탱크 두 기가 HP가 거의 바닥이었는데도 살아남았고 아래쪽에 있는 탱크 두 기는 계속 커맨드를 때리볼 수 있었던 말이죠. 변수는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드랍십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학주 선수가 드랍십을 생산한 대신 변형태 선수는 기본 병력을 더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 변형태 선수가 확장도 하나 더 앞서고 있고 아예 그냥 대놓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이학주 선수의 두 번째 멀티만 가져가지 못하게 해도 이번 경기는 변형태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금살금 7시 지역을 이학주 선수로 가져가고 있는데 멀티 테크만 계속 해줘도 멀티 테크만 해줘도 이학주 선수는 지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조업 상태. 아, 언덕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승제방을 가져놓고 있는데, 변형태 선수의 시야에 걸리지 않게 지금 6시 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거든요. 예, 이학주. 네. 자, 비자팀의 매드스톤 잘 달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예. 본진인가요? 확장 지역인가요? 일단 확장 지역 머리를 지나서 본진 쫓으려고. 이런 상황에서는 팩토리 장악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본진의 과감하게 들어가는 이 선택,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고 언덕에서 언덕을 오히려 이용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접어서 게스 쪽으로 더 붙여야 됩니다. 접어서 게스 쪽으로 더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몰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호라이골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결국 뭐 팩토리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병력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또 떨어진 포지션 자체가 상대방의 언덕 쪽에 영향을 받는 포지션이라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7시 희망의 불을 끄고 있는 변형태 선수고요. 예, 본진 쪽에서 팩토리 불나는 것 이외에 한 게 없고요. 그리고 멀티 하나가 끊겼습니다. 자, 또 스캔 떨어지네요. 또 확장지지 쪽에 이제 수비 라인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드랍십으로 지금 변형 선수의 추가 확장을 때리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드디어 공이를 위대했습니다. 예. 변형태 선수. 자, 드랍십 다시 한번! 홍범영도 오기 전에 달려들어서 이거 잡아먹고 각계 격파해야죠. 아, 그래도 진짜 이학수 선수 어려운 와중에도 진짜 할 수 있는 최대 플레이만 해주네요. 가장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플레이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 탱크위즈의 병력 구성 활용은 만만치 않아요. 쉽게 네. 밀릴 것 같진 않은데. 워낙 기본 병력 택트리 차이가 있어가지고. 잡아먹히는데요? 야, 그냥 터프하게 밀어버리네요. 드랍십까지도 다 떨치지! 변혁태 선수, MSL로 돌아갑니다. 다섯 시즌 만에 돌아갑니다. 가위바위보 싸움은 분명히 초반부터 이 학부가 잘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자꾸 나중에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자신은 모자기를 내고 대형태 선수는 분명히 주먹을 냈는데 그 주먹이 모자기를 뚫어버리니까 대형태 선수가 이 학부 선수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지 쪽에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각한 타격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쓰게 만들고 여지수를 빨리 돌렸고 여섯 개 데미지를 줬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점수를 잡아내지 못한 건 이 학부 선수에게는 반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변형태 선수가 진출하면서 CJ에 투표는 박영민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MSL 진출자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변형태 선수는 개인적으로 MSL 두 번째 진출을 목표했을 시즌 1 이후 다섯 시즌 만에 1년 반 만에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바로 자신 아주 자신의 특성에 맞게 경기를 펼치고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출자 나왔고요. 잠시 후에는 펜자 버전 이영호 선수와 박준비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